뉴욕타임즈 인터뷰, 게리 스미스 인터뷰, 시현대 텔레코뮤니케이션 회사 이사회 인터뷰에서 그런 강조하죠. 뭘 강조해? 소프트한 기술의 가치 강조하죠. 아, 이게 벌써 설명했었구나. 근데 어떤 소프트한 기술이냐면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다는 거죠. 그리고 네가 뭐 할 필요가 있어? Get that right. 그것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롤스인 네임이다 해서 어디에서 뭘 위해서? 개인으로서의 너의 경력과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 로서 둘 다를 위해서 네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많은 생각한다.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뭐에 집중해? 기술적인 일과 그리고 하드한 일에 집중하죠. 그러나 강조금은 바로 소프트한 사이드가 너를 매번 뭐하게 할 거란 얘기야? 짜증나게 할 거란 얘기죠. 뭐 한다면? 네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짜증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? 매번 너를 게트할 것이다. 널 사로잡을 것이다. 아닌데 다시 있는 그대로 합시다. 이건. 네 다시 볼게요. 바로 다른 말인 강조음은 더 부드러운 사이드가 너를 내 짜증나게 할 것이다. 매번 뭐 한다면 네가 그것에 소프트한 면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큰 결정 요인이죠. 뭐에 대한 노무인지 아니죠. 뭐인지 아니지 네가 성공할지 아닐지 가장 커다란 결정 요인인 거죠. 우리 좋은 종을 사용하는데 용어의 소프트 스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. 뭐와의 관계에서? 감정적인 지능, 즉 EQ와의 관점에서, 관계에서. 이 기술은 뭐냐면 사회적인 그레이스고 그리고 사람 간의 기술인 거죠. 그러니까 사회적인 우함이고 사람 간의 기술인 거죠. 그것이 어떤 것이야? 훨씬 덜 쉽게 정의되어지고 네, 수용화되어지는 거죠. 뭐보다? 하드 스킬보다. 그러나 그것이 종종 팩터 작용하는데 뭘 작용해? 핵심적인 차별하는 요인으로서 차별하는 것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.